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크라이슬러 300C 1세대 모델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머스카로 굉장히 유명했던 차량이죠. 이제 지금은 중년층의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정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슬러 300C 3.5 가솔린 모델이고요. 2005년식의 3월 19일날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188,000km 딱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250만원대의 저렴한 금액대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범퍼 그 다음에 본네트 전면 유리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죠. 할로겐 전구가 아닌 HID 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미등 상향등 방향지시등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에 워셔액을 뿌려주는 기능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휠도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 디스크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쪽 뭐 전혀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트렁크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일램프 쪽 깔끔하죠. 브레이크 점등, 후진등, 방향 지시등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도석 쪽 라인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어서 외판 상태로 뭐 테크를 걸만한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외관 상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라이슬러 300C 차량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룸 아주 깔끔합니다. 부동액 스티어링의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흡기 자체도 정상적이고 엔진에 심한 떨림 부조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 V6 휘발유 엔진 들어가 있고요. 엔진에 이제 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엔진룸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실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전석 쪽으로 와봤습니다. 일단은 핸들 보는 것과 같이 아주 클래식한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아날로그 감성으로 아주 좀 그 당시 크라이슬러의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 색의 시트 운전석 쪽 외에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뒤쪽 암레스트 쪽에도 이제 기본적인 뭐 오디오 조작 기능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핸들 리모컨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열선 시트, 선루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 실내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만원대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차량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주저 말고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